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운영체제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한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과목에 대한 소개는 합격 전략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합격 전략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들으시고 현재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운영체제 개념 설명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자,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요,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제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컴퓨터를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라든지, 자, 메모리라든지, 입력장치, 뭐 출력장치, 각종 이 장치들을 직접 다루려면은 명령어를 이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령을 각각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를 이용하게 되면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쉽게 명령을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운영체제는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에 존재하면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 첫 번째 강의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큰 숲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체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컴퓨터를 이제 부팅을 하고 바탕화면을 볼 때까지 그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운영체제의 역할, 특징, 목적, 기능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할 거리들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문제를 풀 때 자, 감으로 아, 이게 답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의 기능적인 분류, 자, 분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운영체제의 또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해서 발달 과정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해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강의가 되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중요하죠.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CPU하고 주격장치. 자, 운영체제가 CPU하고 주격장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자,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 여러분도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런 장치들 있죠. 데이터를 보관하는 디스크, 보조기억장치, 자, 그것을 관리하는 거 또 한 개 강의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파일 관리, 여러분 바탕화면에도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디스크 내에도 또 파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법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체제의 종류. 자, 운영체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유닉스라는 이제 좀 생소한 운영체제가 될 건데요. 출제되는 내용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내용만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 학습을 해주시면은 그 범위 내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운영체제 이렇게 마지막 강의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컴퓨터를 이제 부팅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에 파워 버튼 있죠? 파워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자, 1과 0으로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전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먼저 롬에 들어있는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롬은 휘발성이 아니죠. 비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공급하나 하지 않나 항상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자,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바이오스에서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각 장치라면은 하드웨어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입력장치, 뭐 마우스, 키보드, 뭐 모니터, 뭐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점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영체제를 읽어드립니다. 자, 운영체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장치를 체크하는 이 시점에서는 운영체제가, 여러분들 설치한 운영체제는 보조기억장치에 있죠. 자, 보조기억장치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려면은 어디에 저장을 해야겠습니까?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주기억장치 램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자, 그다음 운영체제가 이제 저장되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XP가 실행된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가지 일들을 하죠. 인터넷도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 워드 프로세스 작업도 하고, 엑셀도 사용을 하고, R집도 이용을 하고, 뭐 V3 이용해서 바이러스도 체크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하나하나 램에 상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운영체제가 설치가 돼야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V3라든지 R집, 자,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틸리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운영체제에서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기능을. 그래서 약간의 시스템적인 개념이 있지만은, 자, 이런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 자, 유틸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응용 프로그램은 뭐 한글이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죠. 자,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 이후에 이제 램에 상주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이제 CPU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하는 거죠. 자,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운영 프로그램, 자, 유틸리티, 운영체제, 하드웨어 장치 이렇게 있는데, 자, 운영체제 위치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운영체제의 위치는 유틸리티와 하드웨어 사이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운영체제하고 사용자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고, 자, 운영체제 다음에는 유틸리티,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자, 이렇게 계층 구조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운영체제의 역할, 뭐 특징, 목적, 기능,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다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자, 인터페이스 제공하죠. 자, 시험에는 하드웨어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옵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원의 효율적인 스케줄링. 자, 자원의 효율적인 스케줄링. 자, 스케줄링이란 것은 이 자원들을 활용하는 순서를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서, CPU, 기억장치, 주변장치, 각종 파일들,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래 한글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오피스 계열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이용을 한다든지,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중에 각각의 장치들, 각각의 자원들을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게, 어떤 잡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거냐, 그런 좀 효과적인 스케줄링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자, 데이터 공유 그리고 주변 장치를 관리한다, 같은 설명입니다. 자, 처리 능력, 자, 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처리 능력과 신뢰도와 사용 가능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뭐 이건 당연하죠. 속도가 좀 빠르게, 그리고 신뢰도 높게, 그리고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향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응답 시간하고, 자,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응답 시간과 반환 시간은 느리면 안 되겠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응답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 반환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단축시켜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한다. 자, 운영체제 위에 사용자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계층 구조로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스스로 어떤 유용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 자,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직접적으로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운영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작업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자, 계층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체제 안에 계산기가 있다고 그래서, 자, 이 계산기가 운영체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운영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이죠.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은. 자,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운영 프로그램.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운영체제는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어떤 유용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어떠한 그 수치적인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게임도 잘할 수 있도록, 계산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워드 작업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이런 유용한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만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윈도우 XP 내에 계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운영체제의 본연의 기능은 자원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운영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환경만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자, 꼭 구분을 하십시오. 시스템 사용 도중 발생하는 내부 외부적인 오류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다. 자, 보호하는 기능. 자, 컴퓨터 자원들인 기억 장치, 프로세서, 파일 및 정보, 네트워크 및 자,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집합체다. 자, 오류 검사, 복구 기능이 있다. 컴퓨터를 초기화시켜 작업을 수행시킬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운영체제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가 제공한 기능에 의존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한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 자원이라면은 프로세서,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장치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한다. 자,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운영체제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가는 거죠. 자, 실행 가능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자, 이 설명이 틀렸어요.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원시 프로그램이 있고 목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긴데, 그때 나오는 것이 컴파일러, 뭐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기종의 시스템에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자, 한 가지 기종. 자, 설명이 틀렸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XP. 여러분들 컴퓨터에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종에서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종이라는 이 설명 자체가 틀렸죠. 자, 이런 오답이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운영체제가 자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자, 자원이라면은 프로세스, 메모리,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자, 이런 자원들을 하나의 작업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엑셀이면 엑셀. 자, 하나의 프로그램만 이용을 합니까? 아니죠. 엑셀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뭐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CPU는 하나밖에 없고 메모리도 한정적인 용량을 가지고 있고 입력장치, 출력장치도 하나씩밖에 없고 저런 장치들은 이런 자원들은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원들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 각종 파일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주변 상태 확인해야겠죠. 확인을 하고, 자, 어떤 프로세스에게, 자,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세 번째 강의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의 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잡. 뭐 엑셀, 음악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고 CPU가 있잖아요. 자 처리하려면 주기억 장치 내에 이제 상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 내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세스라고 이제 그 용어가 명칭이 붙을 수 있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 상주될 때, 여러분들의 엑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을 때, 그때는 주기억 장치에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프로세서가 프로세스를 처리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프로세스는 주기억 장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기억 장치 안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CPU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작업들을 프로세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CPU를 우리는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프로세서에게 어떤, 언제, 어떤 자원을 할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엑셀에게 할당을 언제 할 거냐. 아래 한글에게 언제 할당을 할 거냐. 자, 음악을 재생하는 곰플레이어. 자, 곰플레이어에게 언제 자원을 할당을 할 거냐. 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행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분배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배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런 각종 자원들을 이제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할당을 하고, 이제 회수를 하는 거예요. 다 사용을 했으면 다시 자원을 가지고 와야만, 다음에 수행할 프로세서에게 자원을 줄 수가 있겠죠. 자원은 한정적이죠. 자, 이런 순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상태를 파악을 한다. 자, 분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을 한다. 분배를 한다. 할당을 한다. 그리고 회수한다. 자, 운영체제 계층 구조. 자, 운영체제 계층 구조.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의 어떤 부분들을 학습을 할지, 자,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관리 작업이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순서를 일단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CPU. CPU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기억장치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프로세스, 이제 작업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가 되고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순서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CPU를 운영체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기억장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각각의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운영체제 종류. 자, 운영체제 종류.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MS 윈도우즈 계열이 있죠. 자, MS 윈도우즈 계열이 있고, 이전에 나왔었던 MS 도스. 도스는 사용해 보지 않으셨죠? 예전에 저는 이제 도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MS 도스라는 게 있었고, 리눅스, 유닉스, 이런 장치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에서 열 번째 강의에서, 유닉스 기준에서 명령어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운영체제 종류. 운영체제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열 번째 마지막 강의에서는 유닉스의 각종 명령어들, 자 물론 XP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지만은 XP 사용을 하지만은 XP에 대한 명령어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닉스가 나와요. 열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운영체제의 기능적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제어라는 것은 각종 장치들을 제어를 한다는 뜻이죠.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전체적인 작동 상태를 감시한다. 자,
각종 자원들, 각종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감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작업의 순서를 지정을 한다. 자, 어떤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할 거냐, 그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이 꺼졌다, 정전이 되었다. 자, 이런 인터럽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작업, 이런 것도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고요. 자,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동 상태를 감시하고, 작업 순서를 제어해주고, 작업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관리해준다. 자,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제어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운영체제의 기능적 분류에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감시 프로그램, 2번 작업 제어 프로그램, 3번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4번 서비스 프로그램. 답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감작대, 자, 감 암기하는 방법은 감자 데이터.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세 가지는 꼭 기억이 될 거예요. 감자 데이터. 자, 영문으로도 잘 나옵니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잡 컨트롤 프로그램,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자, 영문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작업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찾아라,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업무로의 이행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및 그 처리 완료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자, 즉 작업의 연속 처리를 위한 스케줄, 그리고 시스템의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담당을 한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작업 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작업에 대해서 스케줄과 자원을 할당한다. 자, 이게 작업의 제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아, 이것이 작업 제어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도 설명을 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격장치와 보조 기억장치 사이에서 자료를 전송을 하고, 파일의 조작 및 처리, 입출력 자료와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 연결 등 시스템에 취급하는 파일과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파일이다, 데이터다, 이런 설명 나오면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리 프로그램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는 시험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제어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아서, 자,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죠. 제어를 하고 실제 처리하는 것은, 실제 연산하고 처리하는 것은 처리 프로그램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아서 사용자가 요구한 문제를, 사용자가 요구한 문제라는 것은 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종류만 기억을 하십시오. 서비스 프로그램. 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자, 운영체제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들. 그 다음 문제 프로그램은 뭐 엑셀이라든지 뭐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사용자 프로그램. 그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자, 이런 업무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문제 프로그램이다. 자, 그 다음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언어를 번역한다고 해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고 뭐 영어로 바꾸고 이런 우리 저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언어 번역이란 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다양한 언어. 예를 들어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이용해서 제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직접 프로그램 실행하는 걸 보여드렸죠, 그죠? 자, 그것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문법들은,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1과 0으로 바꿔주는 것을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어셈블러라든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일단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고, 감자 데이터 기억만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업 제어, 그리고 데이터 관리 정의만 이해를 하시면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또 하나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 분류에 포함은 되지만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운영체제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은 아닙니다. 요거 하나 주의를 하십시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반드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 포함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일 시험에서 운영체제 기능을 설명을 하면서, 자, 1번, 2번, 3번 답이 맞아요. 맞은데, 4번에, 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틀렸단 얘기예요. 이거는 선택적이지 필수적인 기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운영체제의 세대별 발달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순서도 잘 출제가 됩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 3세대, 4세대, 순서가 나와요. 자, 일괄 처리 시스템, 그 다음 시분화 시스템, 다중 모두 분산 처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찾아라. 자, 먼저 일괄 처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유사한 성격의 작업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뭐 급여를 계산한다든지, 자,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자, 시험에서는 가장 먼저 생겨난 방식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2세대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한 대의 컴퓨터로 여러 개의 작업을 실행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이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CPU는 안 하죠. CPU는 안 하지만은 음악도 들으면서 워드 작업도 하고 인터넷 작업하잖아요. 여러 개의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전에 DOS를 사용할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음악만 들으려면 음악만 들어야 되고, 워드 작업 하려면 워드 작업만 해야 돼요. 자, 지금 XP는 다중 프로그래밍 이제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리 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처리하게 되면 CPU가 낭비가 심하죠. CPU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뭐 음악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게 좋겠죠. 자, 시분화 시스템. 시분화 시스템은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면서 처리하면서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컴퓨터는 하나입니다. 자, 연결돼서 사용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요. 근데 한정적이죠. CPU는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응답 시간을 좀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CPU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도 CPU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나만 사용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시간을 분할한다는 얘기인데, CPU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한번 쭉 실행할 때한 사람에게만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시간을 분리를 해요. 분할을 합니다. 시간을 분할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CPU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 사용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분할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쪼개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CPU가 상당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처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 나만 사용을 하는 거구나, 컴퓨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중 프로세싱. 자, 한대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가 두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고속의 컴퓨터들. 자, 고속의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CPU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러 개 있다면은, 자, 거기에 맞는 또 운영체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이제 다중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 개의 CPU가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 다중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프로세싱의 차이점은 한 개의 CPU로 여러 개의 작업을 하는 것은 다중 프로그래밍. 그다음 두개 이상,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여러 개, 그리고 작업을 여러 개 수행하는 것을 다중 프로세싱. 차이점 아시겠죠? 실시간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죠. 자, 비행기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교통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약하는 업무라든지, 그죠? 자,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실시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제약 조건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실시간 시스템, 릴타임 시스템이라 얘기를 합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여러분들 요청을 하면은 바로 처리가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는데
기차 예약을 하는데 내일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게 실시간 처리,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자, 3세대에서는 다중모드. 다중모드란 것은 1세대, 2세대를 혼합한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은 시험의 10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4세대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 결과들을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컴퓨터 1, 컴퓨터 2, 컴퓨터 3, 컴퓨터 3이에요. 자, 어떤 잡이 있어요. 이 잡을 나누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분산해서 처리하고 이것을 네트워크,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하는 이런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 자, 이게 대세죠. 운영체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10번째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세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1세대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구나. 자, 3세대는 다중모드구나. 4세대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요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세대 내에서 순서는 의미 없어요. 자, 의미 없고 단지 이런 것들이 2세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괄 처리, 그다음 2세대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두 번째, 그다음 다중모드 분산 처리 순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생겨난 방식이 일괄 처리, 그다음 처리 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PU가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중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고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한다. 자, 여러 작업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데, CPU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분할한다. CPU의 시간을 분할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만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응답 시간을 최소화한 것이 C분할 시스템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잘 하셨기 때문에 기출문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신뢰성 향상, 처리 양을 향상한다. 자, 응답 시간을 증가시킨다. 자, 응답 시간을 증가시킨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네트워크 게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자, 그럼 포를 이용해서 탱크를 이용해서 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 시간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한번 쏘고 상대방은 또 인식 못하고 서로서로 응답 시간이 늦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응답 시간이 늦다면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운영체제가 그런 역할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응답 시간이 신속하고 빨라야만 실시간 게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운영체제 기능에 따른 분류. 자, 제어 프로그램 무엇이냐? 작업의 연속 처리, 스케줄, 시스템 자원 할당, 뭡니까?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고요. 자, 운영 체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제어 프로그램 뭡니까? 감자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자 데이터, 감시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그다음 작업 데이터, 작업 프로그램, 작업 프로그램 있습니까? 잡 컨트롤, 그다음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니죠. 자,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기능적으로 분류했을 때, 자,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감자 데이터만 기억을 하셔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슈퍼바이저,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잡 컨트롤러. 자, 이거 다 빠지네요, 그죠? 자, 나머지 세 가지가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컴퓨터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묘사할 때 운영체제의 위치는 다음 그림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자,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있는데, 자, 운영 프로그램이 있고 유틸리티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틸리티가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그러니까 V3라든지 뭐 RGB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수행되려면은,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한글이라든지 뭐 음악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은 그 밑에 하드웨어 사이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하드웨어 사이에 있어야겠죠. 6번 운영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드웨어 장치다. 틀렸죠. 소프트웨어죠.
운영 체제 주된 관리 작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운영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한다. 자, 운영 프로그램 유지 관리하는 것은 운영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운영 체제의 성능 판단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운영 체제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운영 체제가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처리 능력, 당연하죠. 비용, 신뢰도, 사용 가능도. 자, 여기서 적당하지 않은 것, 그나마 적당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성능이라고 얘기했죠. 성능. 자, 성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리 능력, 신뢰도, 사용 가능도가 되겠습니다. 운영 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주변 장치를 관리한다. 데이터 압축 복원. 자,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뭐 알집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알집이라는 유틸리티가 하는 거죠. 유틸리티. 그래서 운영 체제는 이런 뭐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 그러니까 지웠던 프로그램.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a.hwp라는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을 지우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죠. 자, 휴지통에 있는 그 데이터를 지웠는데 여러분들 복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이 답은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이런 유틸리티의 기능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XP에 압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알집 없이도 압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부가적인 기능이란 얘기입니다. 주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혼란을 느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10번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서 사용자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배치 처리. 배치 처리가 뭡니까? 일괄 처리를 얘기하는 거죠. 일괄 처리. 마치 혼자,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분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면서 처리한다. 번갈아가면서 처리한다. 각 사용자들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뭡니까? 시분할 처리, 시분할이라고 얘기했죠. 타임 쉐어링 시스템,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정된 시간, 제약 조건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비행기 제어 시스템, 교통 제어 등에 사용되는 운영체제 종류가 무엇이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처리되겠죠. 비행기를 제어하는데, 교통을 제어하는데, 실시간 처리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13번. 다음의 운영체제 형태 중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생겨난 방식은 일괄 처리가 되겠습니다. 14번. 운영체제 발달 과정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4번의 정답이죠. 일괄 처리가 제일 먼저. 자, 그 다음 2세대가 뭡니까? 시분할. 3세대 다중모드. 4세대 분산처리. 15번. 운영체제의 다음,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 종류로는, 자, 운영체제 종류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사용하고 계세요? XP, 윈도우 XP, 그죠? 그리고 DOS, 유닉스, 뭐 리눅스 이런 게 있죠. 자, 매크로 프로세스, 어셈블러, 컴파일러, 자,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 종류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운영체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운영체제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에 항상 존재, 여기까지는 맞아요. 컴파일러, 문서 편집기, 데이터베이스 등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죠. 자, 운영체제는 뭐 반드시 필요네요. 자, 운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컴파일러는 언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자, 문서 편집기,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뭐 MS 오피스 계열들,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것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특수한 목적. 그래서 운영체제는 시스템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분과 하드웨어 간 인터페이스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7번. 운영체제의 주요 역할 및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자 원시 프로그램의 번역. 이거 틀렸습니다. 물론 번역기가 주의를 하십시오.
언어번역기가 운영체제의 분류에 포함은 됐죠. 처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지 주요 필수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번역기는 어떤 책에 따라서는 운영체제의 분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언어번역기가 하는 거예요. 자, 고급 언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주얼 베이직 코딩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코딩을 할 때 그 언어 그것은 사람이 사실 이해하기 쉬워요.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뭐 20을 넣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거지 컴퓨터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고급 언어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딩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것은 1과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과 0으로 만들어진 것을 목적 프로그램, 어부제,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기가 있어요.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라든지 이런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런 번역기가 하는 역할이고 언어 번역기는 운영체제 주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혼란 느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운영체제 끝나면은 그리고 다음 시간 설명드리면 혼란 느낄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런 혼란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운영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강의에도 상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